자, 그럼 이제 미국사 2부, 독립전쟁 이후부터 남북전쟁 전까지의 상황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전쟁이 끝났는데, 아메리카 사병들의 봉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메리카 연합에서는 사법권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력이 없었다. 뭐, 이제 영국에서 독립해가지고 어떤 뭐 중앙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연합에 실제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좀 어수선했던 거죠. 그리고 뭐 농민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고, 이렇게 사회가 이제 처음에는 안정되지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여기 동부, 네? 해안 쪽을 먼저 이렇게 식민지를 만들면서 이쪽이 이제 지배가 됐었는데, 그 애팔라치아 산맥에서 이 미시시피 강, 요쪽에 이르는 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요 서쪽 지방은 스페인이었고, 7개 주 특허전에는 서쪽으로 무한정 뻗어나갈 권리가 있었다. 그렇지만 메릴랜드가 받은 특허전에는 이런 권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 지역을 공동 소유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충분히 생길 때까지, 그 전까지는 연합의회에서 관리를 하자라는 제안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연합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 구역을 관리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해서 연합의 힘이 생기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헌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헌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의 대표 의원이 포토맥 강의 수로 이용권에 관한 그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버지니아하고 메릴랜드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펜실베이니아와 델라웨어에도 이제 관련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다른 모든 주에, 각 주의 통상 규제, 그 다음에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제도 설정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주의 대표들을 아나폴리스에, 파견하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애나폴리스는 이제 워싱턴이 있으면 여기 옆에, 여기가 그래서 55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소농이나 도시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주 중심의 그 사람들이, 지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서 이제 헌법의 기본이라는 것은 이제 연합 의회를 만드는데, 큰 주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큰 주들은 이원제로 나눠서 1원은 인구에 비례해 보통 선거로 선출하자. 이것은 하원을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나머지 1원은 각 주가 선출하자. 상원. 그러니까 하원 한 명, 상원 한 명을 하자라는 의견이었고, 작은 주들은 어때요? 인구에 비례해서 하면은 자기네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같은 수의 대표를 하는 일원제를 하자. 그렇죠? 상원만 두자라는 거였죠. 이럴 경우에는 뭐 상원이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그 절충안이 채택되는데 상하원을 하되 상원은 2명. 그러니까 하원은 인구 비례로 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2명의 대표. 상원이라는 것은 주당 2명이기 때문에 어떤 주든 같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원이 그런 거고, 하원에서는 인구가 많은 쪽에 유리한, 그렇죠? 그런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절충한 안을 내놓은 게 상원 2명, 하원 1명.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통 선거제도가 아니다. 그래서 재산에 따른 선거 자격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은 보통 선거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토지 균등 분배법이 통과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 안정화가 되려면은 재산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재산이 있는 거를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누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귀족들, 네? 그 사람들만이 발언권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재산에 따른 선거 자격 제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원의 정원수를 정할 때 노예 인구를 계산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남부는 이제 계산하자는 얘기죠. 남부는 이제 노예 인원이 많으니까 북부는 안 된다. 그래서 타협안이 나왔는데 노예 인구의 5분의 3까지만 계산하자. 타협안이라는 것은 항상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그냥 양적인 어떤 중간점을 찾는. 그래서 이런 노예 인구의 5분의 3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을 두는데 이 대법원은 헌법을 해석. 이게 헌법에 맞다 안 맞다. 네? 그다음에 주 법률의 합헌성에 관한 심의. 주가 법률을 만드는데 이게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심의하는 것이에요. 그런 대법원을 뒀고 이렇게 헌법이 구성이 됐는데 제퍼슨은 권리 현장이 없으면 완전한 헌법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권리 현장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각각의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명시가 돼야 이 어떤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 국무장관을 제퍼슨이 하고 재무장관을 알렉산더 해밀턴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귀족주의, 그다음에 제퍼슨은 민주주의 이런 그 상반된 색채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해밀턴은 강력한 정부가 있어야 된다. 이에 반해서 제퍼슨은 정부라는 것은 가능한 힘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해밀턴은 공업 위주가 되어야 된다. 제퍼슨은 농민 위주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권리 헌장을 만드는데, 제퍼슨이 권리 헌장이 없으면 이게 완전한 헌법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권리 헌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는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그리고 무기 휴대의 자유까지를 이제 권리 헌장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연방재판제도라고 해서 대법원 아래에 연방재판소를 설치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립재판소만 있어도 예,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주립재판소라는 것은 그 지방에 색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방재판소가 대법원 아래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설치를 했고, 해밀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힘이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힘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각 주의 채무를 연방 정부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그래서 봉급 지불 증서 투기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군인들한테 봉급을 못 줬으니까 줄 것이다라는 증서, 이제 증권을 줬죠. 근데 이걸 안줄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이걸 싸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해밀턴이 각 주의 채무를 연방 정부가 인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봉급 지불 증서도 제대로 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이제 투기업자들이 이 봉급 지불 증서를 군인들한테 싸게 사가지고 제값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투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밀턴은 미합중국 은행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방 나라에서 관리하는 은행 이런 거죠. 그래서 정당은 처음에 연방당과 반연방당이 있었어요. 연방당은 이제 연방의 힘이 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자본가 계층을 옹호하고 귀족주의자들, 반면에 반연방당은 주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농민 계층을 대변하고 민주주의자들이었다. 이 반연방당이 공화당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 공화당은 지금의 공화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두 당이 있었다. 자, 제퍼슨 대통령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루이지애나 편입을 제퍼슨 대통령이 했는데, 이게 제퍼슨 대통령이 가장 한일 중에서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일이에요. 루이지애나 지방은 프랑스가 영국 프랑스 전쟁 후에 스페인에 양도한 지역이에요. 왜 양도했냐면은 스페인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에 이제 프랑스가 졌잖아요. 영국에 주는 것보다는 스페인한테 주는 게 이익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페인한테 양도한 지역입니다. 근데 1802년에 스페인이 토스카나와의 교환 조건으로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에 반환했습니다. 토스카나가 어디냐면 이제 이탈리아의 지방인데, 뭐 이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지애나를 프랑스가 다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식민지 제국을 재건해보자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통해서 루이지애나하고 캐나다를 좀 확보한 뒤에 캐나다를 탈환해서 파리 조약을 폐기하려고 했다. 캐나다는 누가 갖게 됐어요? 영국이 갖게 됐죠? 근데 이제 캐나다를 처음에는 프랑스인들이 와서 식민지가 됐었는데 여기를 다시 찾아보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죠. 제퍼슨은 이제 프랑스의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프랑스가 미시시피 강어기를 점령한다면 미국은 영국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루이지애나하고 서부 플로리다 여기를 살 생각으로 제임스 먼로와 로버트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주 프랑스 대사였어요. 프랑스하고 이제 협상해라라고 이제 말을 했죠. 자, 뭐 보셨겠지만 루이지애나가 이쪽이고 옛날에는 요 경계가 아니라 더 컸다 그랬죠? 그다음에 플로리다, 서쪽 플로리다를 이제 사들이를 협상을 해봐라라고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영국과 전쟁을 하려던 나폴레옹이 자금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해서 프랑스가 군대를 거기로 파견하면 전쟁할 군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